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입증될 경우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보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차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낸시 플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2조 달러를 제안하면 협상에 응하겠다고 통첩했습니다. 로렌스 맥스 뉴욕주 행정법원 수석판사는 오늘 10월 1일까지 모든 강제 퇴거가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립학교 대면 수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정부가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일주일간 추가 접수합니다. 주 재정 서비스국은 개인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평균 1.8% 보험료의 인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107세 할머니가 100년 전 6살 때 유행한 스페인 독감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8월 14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그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보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13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 고위관리인 폴 망고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사용 승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건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수억 회분의 투여량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매입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백신 접종 비용도 정부가 전액 지불한다는 방침입니다. 폴 망고는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코로나 백신 스포트닉 5호에 대해서는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비유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프란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은 대규모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원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가운데 11호 이전에 승인될 백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 이전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그러나 초고속 작전의 자금 지원을 받는 6개 백신 후보 중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최소 1개 정도만 올해 말까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처음으로 60만 명의 누적 환자가 나왔으며 누적 사망자도 1만 800명으로 급증해 뉴욕 뉴저지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3월 중순경 하루 평균 11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정부는 그때부터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한 6월 초부터 하루 평균 1,83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약 8,00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6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리고 술집과 실내 식당 등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남부 5개 카운티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크게 치솟아 주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의 양성 판정 비율은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12% 수준이었으나 11일에는 약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사받은 4명 중 1명이 양성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2,67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는 22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누적 환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14일 전국 코로나19 환자 수를 524만 8,678명, 사망자 수를 16만 7,092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5차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2조 달러를 제안하면 협상에 응하겠다고 통첩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이 제안했던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화당이 2조 달러를 들고 오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구체적으로 푸드 스탬프에서 공화당은 25만 달러, 민주당은 600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5배에 가까운 7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 지원의 경우 민주당은 1000억 달러를 할당한 반면 공화당은 아예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와 지방정부를 위한 수천억 달러 신규 자금과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5월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5차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말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독자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에서 1조 달러 넘게 줄인 2조 달러를 새로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은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해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강제 퇴거 중단 등 각서와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로렌스 맥스 뉴욕주 행정법원 수석판사는 오늘 10월 1일까지 모든 강제 퇴거가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17일 이전에 시작된 퇴거 소송은 13일부터 재판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3월 19일 이후에 제기된 모든 퇴거 관련 소송도 10월 1일까지 중단됩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1만 4천 가구가 퇴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1만 4천 가구 또한 오는 10월 1일까지는 퇴거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는 코로나19 안전 규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각 소송권에 대한 합의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합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미납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은신처법에 따라 해당 세입자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법원의 발표에 대해서 세입자 권익 옹호 시민단체와 랜드로드 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드몬 헤드킨스 리걸 에이드 대변인은 퇴거 유예 기간을 최소 6주간 연장한 이번 지침은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퇴거 금지가 한 달 반 연장됐다는 점에서 대다수가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10월 1일 이후 강제 퇴거가 폭증할 수 있다는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앨런 데이비슨 법률구조협회 변호사는 10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량 퇴거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공립 학교 대면 수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정부가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9월 10일 뉴욕시 공립교회 가을학기가 대면 수업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시작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확인은 전날 뉴욕시 교육행정관리노조와 뉴욕시 교사노조가 드블라시오 시장과 리치 커란서 뉴욕시 교육감에게 학교 관하사 고용 계획, 개인 보호 장비,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플랜 등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9월 10일 대면 수업 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 보여 계약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옳은 일이며 모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면 수업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간호 인력은 뉴욕시 공공병원과 협력해 각 학교에 충원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세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두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개학 앞두고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일 안 하시는 어머님들은 집에서 리모트로 비대면 수업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형제가 많거나 혹은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지만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더라고요. 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학교는 60% 학생이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 2회 혹은 3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걱정도 되지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새학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장과 교육감에 따르면 공립학교 가을학기 스케줄은 오는 17일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보건국은 어제 가을학기 대면 수업 도중 환자 발생 시 대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 발생할 경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14일 자가격리 조치하고 한 교실에서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교실 폐쇄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 학교 건물에서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각 학군에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 대부분의 학군이 하이브리드로 계약할 예정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저지시티, 바이온 등의 학군은 100%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일주일 동안 추가 접수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버겐 카운티 소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모기지 등을 명목으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일주일 더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정부 행정명령으로 사업체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넌 에센셜 비즈니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19명까지 스몰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개인 자영업자, LLC 오너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렌트비, 모기지, 이자,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버겐 카운티 내에 소재한 사업체로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영업이 이뤄진 곳,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필수로 지정된 소기업, 유한 책임 회사인 LLC, S-Corporation, 그리고 종업원이 19명 이하인 소기업 등 개인 사업체도 가능합니다. 한편 카운티 정부 공직자나 선출직이 본인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수혜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아울러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소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버겐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주재정서비스국은 13일 개인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2021년에 평균 보험료를 1.8% 인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기업 건강보험은 4.2%로 인상폭이 승인됐습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10년 만에 가장 적은 인상률입니다. 또 지난 6월 보험사들이 주정부에 대한 개인건강보험은 평균 11.7%, 소기업 건강보험은 11.4%의 인상안을 제출한 데서 크게 낮춰졌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 조정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급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대표적인 건강보험사 Empire Blue Cross Blue Shield의 모 회사인 앤섬은 지난 4월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23억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뉴욕주는 매년 개인과 소기업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여부를 승인합니다. 작년의 경우 보험사들은 9.2% 인상을 요구했고 7% 인상이 승인됐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107세의 할머니가 100년 전 6살 때 유행한 스페인 독감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물리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 미들타운에 사는 107세 안나 델 뿌리올의 할머니가 코로나19 증세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다 회복됐습니다. 그녀를 치료한 병원 간호사들은 안나는 심한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위독한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며 할머니는 강인한 싸움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100세를 훨씬 넘겼지만 가족 파티에서 탱고춤을 추고 와인까지 마시며 활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7번째 생일을 맞는 그녀는 기자들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을 묻자 지중해 식단을 즐긴다며 특히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appin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God help me. 주로 싱싱한 채소와 생선, 올리브 오일, 와인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 식단은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BS는 할머니의 싸움꾼 기질을 이어받은 탓인지 올해 105세인 그녀의 여동생도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넘어 코로나19 공격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일 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Israelis and United Arab Emirates agree to full ties in landmark deal. Rarity for region, annexing on hold in the West Bank.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랜드마크 딜에서 완전한 협력의 합의. 지역에 드문 경우, 웨스트뱅크의 합병 보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과거에도 갈등을 빚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으로 두 나라가 평화를 위해 화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a surprise announcement at the White House after a three-way phone call with Israeli and Emirati leaders, Mr. Trump said the deal would lead to greater cooperation on investment, tourism, security, technology, energy, and other areas while the two countries move to allow regular direct passenger flights, open embassies, and trade ambassadors for the first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과의 3자 전화 통화 후 전격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투자, 관광,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이 증대될 것이며 양국은 정기적인 직항 여객선 운항과 대사관 개설, 그리고 처음으로 무역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fulfilled, the pact would make the Emirates only the third Arab country to have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Israel along with Egypt, which signed a peace agreement in 1979, and Jordan, which signed a treaty in 1994. It could reorder the long stalemate in the region, potentially leading other Arab nations to follow suit in forging an increasingly explicit alliance with Israel against their mutual enemy in Iran, while taking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explosive annexation plan off the table, at least for now. 이 협정이 이행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집트, 1994년 조약을 체결한 요르단과 함께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세 번째 아랍 국가가 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지역의 긴 교착 상태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합병 계획을 잠시 멈추면서 잠재적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란에서 그들의 상호적에 대항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일 한국의 8.15 광복절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지속적 파트너십을 기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한국과 모든 곳의 한국인에게 최고의 축복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파트너십이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예일대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 처리한다며 현재 입학 전형이 민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비슷한 자격을 갖춘 흑인이 아시아계 백인 지원자보다 최대 10배가량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20, 2021 학부 입학에서 인종이나 국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단연 계획이 있다면 학교 측에 이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중순부터 지난 5개월 동안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받으려다 적발된 건수는 4만 2,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기범들은 의료계, 교육계, 비영리단체, 공무원 등 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키세나 팍 인근에서 35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아계 용의자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용의자는 여성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성폭행을 시도하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시아계로 추정되며 신장 5피트 7인치에 150파운드의 몸무게, 검은색 머리에 사건 당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벌써 8월의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